자, 등비수열 합입니다.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뭔지는 알고 있죠, 맞지? 등차수열 합할 때 어떻게 했어요? 등차수열 합할 때 등차수열을 일반적으로 쭉 잡아놓고 거꾸로 적어서 더해서 뭐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맞지? 그래서 등비수열도 뭐 똑같은 형태긴 합니다. 똑같은 형태긴 한데, 자, 등비수열은 일단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볼게요. 등비수열은 초함이 얼마 돼요? SI는 일반항,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 일반항까지 더한 합이죠? 이건 알고 있죠? 그럼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A죠. 두 번째 항은 뭐죠? AR입니다. 세 번째 항은 AR제곱이고. 쭉 갔어요. 그럼 마지막 N번째 항은 뭐가 돼요? A 곱하기 R에 N-1제곱이죠. 맞지? 자, 그때 5번에 SN을 거꾸로 적은 게 아니고요. 5번에 어떻게 하냐면 SN은 SN인데 여기에다가 R을 곱해버립니다. 공비 R을 곱해버리면 여기에 R 곱하면 얼마 돼요? AR이 되죠. 그럼 여기에 AR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비어지면 한칸 밀려서 끼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AR제곱 쭉 가면 A 곱하기 R에 N-1승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오면 A 곱하기 R에 A 곱하기 R에 N승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자, 요것들 뭐 하자? 뭐 해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죠? 그래야 뭐 날라가고 보이니까. 빼면 SN-R 곱하기 SN은 여기서 이거 빼면 A지만 여기에서 얘 빼면 부반대로 나오죠? 마이너스 A의 R의 N제곱이 나오고요. 요거 인수분해 되죠? SN으로 SN으로 묶어내면 1-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묶어내면 A의 1-R의 N제곱이 돼요. 결론 SN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뺄 때요, 뺄 때 위에서 아래 걸 빼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밑에서 위에 걸 빼면 부호가 반대로 나오죠. 맞죠? 그렇게 빼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게 빼면 R-1에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됐나? 그럼 이거 등비수열 합공식입니다. 외워야 되겠죠. 자,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R분의 A의 1-R의 N제곱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기는 된다만 일반적으로 풀 때 여기에서 쓰는 거는요 R이 1보다 작을 때 씁니다. 됐어요? 여기 쓸 때는요 R이 1보다 클 때 씁니다. 그래야 너가 부호가 안 이상해져. 이게 R이 1보다 큰 걸 여기 집어넣으면 분모가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맞죠? 그럼 너가 마이너스 나오는 것 때문에 정리하다가 부호 틀리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풀 때는 R이 1보다 클 때는 R-1 R이 1보다 작을 때는 1-R 이렇게 정리하세요. 단 이유는 그겁니다. 분모를 뭐로 만들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됐죠? 그 다음에 R이 1이면 어떻게 되냐? 항상 알아야 되는 거 등비수열도 R이 1이면 등비수열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초항이 얼마야? 뭐 5다 근데 공비가 1이야 그럼 여기에 1 곱하면 또 뭐 돼요? 5 또 5 또 5 이러다 오죠. 맞지? 이것도 등비수열이잖아. 공비가 1일 때 그러면 N번째 항도 뭐가 될 거다? 5가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개수는 N개죠. 맞아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돼요? 5가 몇 개 있다? N개 있다. 당연히 초항이 A면 어떻게 돼요? A가 몇 개 있다? N개 있다. 맞지? AN 이렇게 나오죠. 실질적으로는 얘는 잘 안 쓰이죠. 맞죠? 안 쓰이지만 문제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문제에서 미지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미지수가 나올 때는요 항상 요렇게 나눠놓고 풀어야 된다. 요게 이제 초반에 애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답 나왔어. 기본 공식이니까 공식만 써서 답 구했는데 감점을 당했어.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공비가 1이 아니라고만 생각하고 풀었거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내용 두 가지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위에 겁니다. 얘는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 거고 똑같은 거 계속 나오니까 그냥 곱하면 되죠. 근데 분자 그러니까 저 분수 형태로 나오는 얘 SN은 꼭 알아야 돼요. 1-R분의 A의 1-R의 N증 보면 알겠지만 등비수열의 일반항에서는 N-1제곱입니다.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은 N제곱이에요.
나중에 꼭 얘기한다. 항이 10개야. 그럼 쌤 여기 10 적어야 돼요? 9 적어야 돼요? 하나 1단 말이야. 헷갈려서. 맞죠? 합은 다 N제곱이에요. 좀 이따가 내가 보여주겠지만. 자, 그 다음에. 예.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 봐봐. 이거 등차 수열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가 얘기했죠? AN이라는 거는 쌤 설명 그냥 말로 끝냅니다. 모르겠으면 등차 수열 꼭 돌려보세요. SN에서 SN-1 빼면 AN이 나올 수밖에 없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부터 N-3번째까지를 빼버리면 남는 거는 N번째 항 하나만 남거든. 그래서 얘는 내가 그때도 설명할 때 얘기했죠. 등차 수열에서 구하는 공식이 아니고 모든 수열에서 구하는 공식입니다. 맞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수열의 규칙성을 잘 모르고 있을 때는 풀기 좋겠지만 실제로 내가 수열의 규칙성을 잘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잘 안 푼다. 그게 뭐냐 하면 등비 수열에서는 이런 내용이죠. 자, 등비 수열에서도 쌤이 포인트 찍는 거만 봅시다. 이거 다 쳐다보지 말고 괜히 헷갈리니까 포인트 찍는 거만 봅니다. 등비 수열은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죠? 1차식으로 나옵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해보면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으로 떨어진다고.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요 다 정리해보면 n에 대한 2차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기억나는데 해볼까? AN은 일반적으로 우리 A 더하기 이렇게 적어줄게요. 뭐 이렇게 하죠. 내가 표기할 때는 정리할 때는 이렇게 안 적지만 이걸로 해서 SN 구하는 건 쉬워요. 쉬워. 쉽죠? 공식만 알면 되니까. 이거 뭐였어요? 2분의 N 초항 더하기 종항 뭐 이렇게 하면 되죠. N번째 항. 맞지? 근데 SN에서 SN이 만약에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로 나왔어. 이때 AN 구하는 방법. 요거는 외워야 돼요. 이게 훨씬 빠릅니다. 얘는 EAN 플러스 B-A 나와요. 됐죠? 단 이것도 C가 0일 경우와 C가 0이 아닐 경우 나눠줘서 풀었거든요. C가 0일 경우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입니다. 그러니까 N은 1부터 성립이죠. 근데 얘는 N은 2부터 성립이에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꼭. 그 다음에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등차 수열이었죠.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게 나오냐? 등비 수열을 일반항 AN은요. A 곱하기 R의 N-1승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와요. 맞죠? 그래서 뭐 A 곱하기 R의 N-1승 자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R이 공비고 A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면 나오니까 요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요걸로 봅시다. 요걸로 봅시다. 됐죠? 선생님 저거 동그라미 친 거 지웠어요. 자 요렇게 나왔어요. 이때 SN 구할 수는 있어요. 이때 SN은요 금방 했죠? R-1에 보통 쌤이 R-1로 많이 적어줄 거예요. R-1에 A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 금방 했던 겁니다. 맞죠? 근데 SN이 어떻게 나오냐? SN이 어떻게 나오고 그때 AN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애들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요령인 거고. 맞죠? 자, 일단 볼게요. 등비수의 합이 일어나는데 이거 보지 말고 이걸 봅니다. SN은 A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B로 나와요. 자, SN은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합은 전부 다 N제곱이야. 헷갈리지 마. N-1제곱으로 나왔다면 N제곱으로 바꿔놓고 봐야 돼요. 알겠죠? 여기도 N제곱, 여기도 N제곱이죠. 맞지? 그 다음 AN은 요거는 원래 정리해보면 나오는데 선생님 지금 뒤쪽에 나오는데 A 곱하기 R-1에 R에 N-1승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 A 곱하기 R-1에 R에 N-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항이 되겠죠. 맞죠? 요게 초항이죠. 요거 공비고. 됐나? 이것도 있어요. 단! A 더하기 B가 0일 때 와 A 더하기 B가 0이 아닐 때 얘는 아까 C값이었죠. 얘는 이거 두 개 다음 값이 0일 때와 두 개 다음 값이 0이 아닐 때로 나눠집니다. 이거 두 개 다음 값이 0이면 어떻게 된다? N은 어떻게 돼요? 처항부터 성립합니다.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로 나눠져 있을 때 이거는 기본적인 책에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다 알아. 근데 얘는 모른다. 알겠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외우세요. 되겠죠? 자, 일단 등비 수열의 합 한번 봅시다. 일단 등비 수열 나왔어요. 등비 수열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한다 했죠? 수열이 나온 동시에 일반하고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이래. 두 번째 항은요, AR이 뭐, 얘는 2분의 1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항은요, AR의 5제곱이고, 얘는 32분의 1이에요. 맞죠? 근데 AR의 5제곱이라는 말은 AR 곱하기 R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AR 곱하기 R의 4제곱 같고, 얘가 2분의 1이거든. 맞아요? 대입하면. 그러면 R의 4제곱은 16분의 1이 돼야 돼요. 아, 그래서 R의 4제곱은 얼마입니다? 16분의 1입니다. 그러면, 자, R 값은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지? 플러스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모르라도 알 수 있다 맞지? 맞니? 그래서 아 4제곱 형태를 알 수 있을 때는 그냥 풀어주는 것도 괜찮죠. 더군다나 문제에서 양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었어, 없었다, 그럼 당연히 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둘 다 정해서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 상태로 문제 풀 수 있게 줄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자, 일단 그래서 구할 수 있으니까 R은 2분의 1이다. 됐죠? 이제 정리합시다.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SO입니까? 맞죠? 자, R이 1보다 작아요. 그럼 나는 1 마이너스 R로 많이 갑니다. 맞죠? 맞니? 1 마이너스 R에 A에 1 마이너스 R에 5제곱 이런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정리할게요.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1입니까? 좌항 얼마예요? 자, 내가 여기 안 구했는데 A 2분의 1 집어넣으면 자, R 2분의 1 집어넣으면 A 1이죠? 맞지?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몇 제곱? 5제곱. 자, 계속 정리할게요. 분모 얼마 돼요? 2분의 1, 번분수니까 분자를 올립시다. 그럼 2되나? 그리고 얘 얼마? 1은 생략하고요. 1 빼기 30 2분의 1입니까? 정리할게요. 2 곱하기 32분의 얼마? 31이가 약분하면 16분의 31입니까? 뭐 계산이야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보고. 됐어요? 네. 내가 일반항 안 적었는데 일반항 적을 수 있어야 되죠. 이게 A가 1이니까 얼마다? A는 2분의 1에 N-1제곱이다. 앞에 1은 생략했고요. 됐죠? 그 다음 28번 겁니다. 자, 아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해서 문제 풀다가 낚이는데 그 낚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 하면 공비가 뭐일 때? 1일 때를 생각 안 하고 푼다고. 공비가 1일 때일 수 있다면 그것도 가정해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공비, 여기서 공비가 얼마죠? x 플러스 1입니까? 맞죠? 초항 얼마죠? 1이죠? 맞지? 자, 그러면 일반항 첫 번째 첫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러면 sn은 일반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요. 맞니? 자, 뭐에서 공비가 X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얘가 얘보다 크죠? 덩어리가 크죠. 그러니까 그래서 R-1 공식으로 갑니다. R-1 공식으로 갈게요. 그러면 R-1분의 초항 1에 뭐하면 돼요? 원래는 중괄호로 적어야 되는데 자 뭐하면 돼요?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갑니까? 맞죠? 이거 풀면 분모 얼마 돼요? x 됩니까? 맞죠?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 되고 있죠. 맞지? 네.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 이 공비가 뭐일 때? 1이 아닐 때 이겼어. 알겠니? 그러면 두 번째 뭐도 있어야 된다? 공비가 뭐일 수도 있다? 1일 수도 있다고 가정해야 되죠. 자, 공비가 1이란 말은 얘가 1 된다. 아, 이 말은요, X가 뭐다? 0이다, 이 말이네요. 맞죠? 그럼 공비가 1이면요, S, 자, 항, 이제 일반항. 항부터 봅시다. 항은 쌤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항 얼마? 1. 두 번째 항? 1. X에 0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 1. 네 번째 항? 이렇게 나온 거고. N번째 항? 1. 이거 다 더하래. 따라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까지 몇 개? N개잖아. 그래서 SN은 얼마 됩니까? 그냥 N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나눠놓고 푸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그 다음 29번 겁니다.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이고, 자, 이것도 별표. 자, 요거는요, 기본적인 뭐를 쓰냐면, 곱셈공식, 또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풉니다.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적어볼게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SO라고 정리합니다. 맞니? SO의 공식은 R-1의 A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죠. 맞죠? 자, 얘가 얼마나? 1이다. 두 번째, 문제 조건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그럼 똑같이 나오겠죠? R-1의 A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했더니 3이다. 맞죠? 자,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보다 S15죠. 얘는 R-1의 A의 R의 1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구하라는 거야. 자,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이거 구하면 되죠? 당연히 쌤 문자는 모르는 게 두 개 있고요. 맞지? 식도 두 개 있어요.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는데 식이 좀 더럽죠? 분모 문제에 막 들어가 있으니까. 자, 어차피 등비수열 자체는 등비수열의 합이나 등비수열이나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풀 때는 나눗셈 또는 대입에서 풀어요. 그럼 풀어보면 얘는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얘 정리해볼게요. 얘 보세요. 얘는요 R-1에 A의 합차공식으로 정리하면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R의 5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바뀌죠. 인수분해입니다. 나왔죠? 기본적인. 근데 아까 첫 번째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요, 여기 나온 요 내용이 얼마야? 1이거든요 이거. 맞죠? 아, 이걸로 할 수 있어요. R의 5제곱 플러스 1 자체가 얼마다? 3이다. 맞니? 그러면 R의 5제곱은 얼마다? 2이다. 자, 그럼 R은 얼마? 안 구해도 됩니다. 이런 문제는 네, 아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얘 불어야 되겠죠. 맞지? 자, R의 5제곱은 알아. 근데 R을 모르네. 금방 쌤 R값 안 구해도 된다면서요. 못 구합니다. 지금 당장. 맞지? 자, 얘는 어떻게 하냐. 얘도 쪼개야 돼요. 쌤, 얘는요 R-1에 A에. 자, 보세요. 우리 내가 쓰는 공식이 뭐냐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A-B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요거 푸는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 얘 뭘 세제곱한 거죠? 5제곱. 그러니 얘는 R의 5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이거 제곱하면 10제곱이죠. 플러스 R의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요 공식을 쓴 겁니다. 요거 이용해서 인수분해 시킨 거야. 됐죠? 그럼 끝났네요. 보세요. 아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꼬인 거거든. 분모. 맞지? 얘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 아까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얘가 지금 나오는 건 뭔데? R의 10제곱이랑 R의 5제곱이랑 R의 1 아니 R의 5제곱. 그러면 요거 더하면 얘는 R의 5제곱이니까 그거 제곱한 거니까 얼마야? 4. 얘는 2. 얘는 1. 다음은 얼마다? 7. 이렇게 나오는 문제죠.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알겠어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되겠죠? 그 다음 30번 봅시다. 30번 보면 등비수열이 나와있는데 자, 얘가 1번항은 없네요. 자,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해요. 자, 일단 뭐 구하자? 1번항 구합시다. 초항 얼마인데요? 1 곱하기 공비 얼마니? 얼마씩 곱하고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에 n-1제곱입니다. 맞죠? 그러면 SN 구할 수 있네요. 맞니? SN은요 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1-R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1-R 분의 초항 곱하기 뭐하면 돼요? 1-R의 N제곱이죠. 맞니? 자, 요거 얼마? 2분의 1 번분수로 올라가면 얼마 돼? 2. 그러면 2에 1-2분의 1의 N제곱입니다. 됐어요? 자, 이거 분배 풉시다. 그러면 2-2분의 1에 자, 봐 2랑 2분의 1이랑 붙어버리면 곱하기 한 개 날아가 버리지. 맞지? 그래서 N-1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요게 SN이야. 근데 이 SN이 뭐보다 크네? 1.999보다 크네요. 맞니? 그럼 넘어갈게. 요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n-1제곱이가 얘 넘어가면 0.001이가 맞죠? 이제 어떻게 하죠? 역수 됐나? 역수합니다. 잘 봐. 2분의 1 얘는 이거 역수하면 잘 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뒤집으면 부동은 어떻게 돼요? 바뀌죠?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데 이거 뒤집어봤자 어차피 양수가 이기지. 맞지? 근데 둘 다 양수라면 2하고 3이 있다. 3이 더 클 때 이거 역수하면 얼마 돼? 3분의 1하고 2분의 1은 얘가 더 크죠. 맞지?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뒤집습니다. 뒤집으면 얼마 돼요? 얘는 2n-1제곱입니까? 얘는 1000분의 1이거든 얘가. 뒤집으면 1000 되죠. 아까 외우라 했어요. 2의 거듭제곱은 2의 10제곱이 1024예요. 2의 9제곱은 510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1024가 돼야 얘는 따라가고 넘어가죠. 따라서 이게 얼마 돼요? n-1이 얼마 됩니다? 10대야 되고 n 얼마 됩니다? 11. 그래서 최소값은 11이죠. 당연히 11보다 커도 상관없으니까요. 맞지? 되겠어요? 그 다음 등비수의 합과 일반항사의 관계라고 나오는데 자 아까 내가 오른쪽에 지금 안 지워놓고 적었던 게 이거 써먹으려고 자 SN 이렇게 나왔어요. 자 SN이 나왔을 때 AN을 바로 구하라 했어요. 이거 원칙적으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돼? 원래 원칙적으로 풀 때는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됩니다 해서 N 집어넣은 거고 여기 N 대신 N-1 집어넣은 거 집어넣은 다음에 빼야 되죠. 맞지? 그리고 공통에서 묶어내줘야 돼요. 그러면 형태가 나오긴 하는데 너무 귀찮거든. 그러니까 뭘로 가자? 이런 형태일 때는 이런 형태일 때는 내가 좀 보기 좋게 해놓을게요. SN은 1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 형태에서 a가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죠. 맞죠? 자 이때 an 어떻게 구한다? an은 자 a 곱하기 r-1의 r의 n-1제곱이에요. 보입니까? a 곱하기 r-1의 그러면 a가 얼만데? 1 곱하기 r이 얼마야? 5죠? 그럼 5-1의 5의 n-1제곱이야. 자 그리고 잡아줘야 되는 거 a 더하기 b가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합니다. a 더하기 b가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였거든. 근데 a랑 b랑 더하면 얼마 돼요? 0 나오죠? 그래서 단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성립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문제에서 일반은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형태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5의 n-1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정리됩니까?